그렇죠. 네. 다음을 보고 계시죠. 어디서 돌려야 되는지. 그렇죠. 오케이. 근데 저번 때 저러진 않았거든요. 나가면 싸구나. 네.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설명해드릴게요. 잠시만 멈춰가지고 우회전을 잘해야 돼, 그죠?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니까 브레이크에 발언전하세요. 어떻게 달려보니까 뭐가 제일 잘 안 되세요? 지금은 유턴 이런 거 해보셨어요? 유턴은 안 해봤고 좌회전 우회전은. 아 그래요? 잘 돼요? 근데 이 핸들 조금만 돌려야 되나 봐요. 이 똑바로 갈 때 조금 흔들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우회전에도 좀 많이 돌려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만 돌리면 되고. 근데 언제 우회전할 때 그걸 언제 이거를 틀어야 되나. 그게 아예 아직 안 되는구나. 틀긴 트는데 언제 틀어야 타이밍을 되네. 모른다. 네. 오케이 그러면 그걸 안 배우셨구나 한 시간 전에. 자 트는 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좌회전 우회전. 그러면 D 놓고 한번 도는 거 한번 볼게요. D 놓고 브레이크 밟고 D 놓으세요. 자, 왼쪽으로 한번 좌회전 우회전 해보세요. 한번 잘하시는지 볼게요. 돌리셔서 자 안에서 좌회전 우회전 한번 해보세요. 저기 코스. 네 코스 들어가네. 얼른 들어가면 돼요. 열로 들어가면 돼요. 뼈 있죠, 저 앞에. 열로? 예, 이쪽으로. 그 하는 거 보고 잘 되면은 유턴 가르쳐 드릴게요. 저쪽에서 저쪽으로 우회전 먼저 해보세요. 여기서 바로 우회전하는 거예요? 예, 저쪽으로. 저 화살표 보이죠? 네. 저쪽으로 삥 돌아. 예. 으아! 그렇죠. 네, 이걸 감을 보고 있어. 어디서 돌려야 되는지. 그렇죠. 오케이. 근데 저번 때 저러진 않았거든요. 나가면 싸구나. 자,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설명해드릴게요. 잠시만 멈춰가지고 우회전을 잘해야 돼, 그죠?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니까 브레이크 발언전하세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더 가세요 앞으로. 브레이크만 발만 얹어놓으시라고. 네. 얘기해. 누르지 마시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시 정지를 할게요. 정지, 스탑. 자, 보시면, 자, 도로를 잘 보시면, 우측으로 이렇게 꺾인 도로 있죠? 네. 예, 황색선 보이죠? 네. 저게 길 가장자리선입니다. 네. 예, 왼쪽에 있는 황색선은 뭐죠? 중앙선. 중앙선이죠. 네. 우회전을 할 때는요, 길 가장자리선이 기준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제 브레이크 밟을게요. 본인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저기 오른쪽 황색선, 길 가장자리선이 저 꺾이는 저 위에 있죠? 네. 저쪽에 보면 여기 여기로 사라질 거예요. 네. 자, 사라지죠, 사라져. 네. 이때부터 핸들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부터? 네, 안 될 때. 네. 이때 핸들링 시작하는데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 핸들은 차 속도에 비례해요. 차가 10으로 가면 핸들도 10으로.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면 핸들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차가 빠르게 이렇게 가면 핸들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얼만큼 돌려야 되냐면 이게 안 보이면 어딜 보냐면 저기 건너편 중앙선 보이죠? 네. 중앙선을 보시는 거예요. 중앙선을 보시는데 지금 중앙선이 이 정도 보일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선이 이렇게 쓱 돌면서 들어오면 여기가 4분의 1, 4분의 2 절반, 네. 4분의 1, 여기 있죠? 네. 여기 황색선이 보이게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브레이크 떼고 돌립니다. 네. 자, 핸들 돌립니다. 그리고 선을 잘 보세요, 선을. 네. 선을 잘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선을. 아. 이렇게 선 보이시죠? 보여요? 끝에, 선? 끝에, 예, 끝에 보이죠? 네.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선이 들어오는 거 푸시고, 마찬가지, 자, 정지. 이쪽에 노란선 바닥을 그렇죠. 보다가. 보다가, 보다가. 안 보이면 요 선, 요 선을 보고. 중앙선을 보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선 보이죠? 네, 네. 안 보이면 빨리 돌리시고. 네. 네. 그다음 선이 절로 가죠? 네. 내 몸쪽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풀면 돼요. 이렇게 몇 번 해볼게요. 예. 네. 엑셀 밟으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발을 브레이크 얹어 놓으시고, 우회전할 때는 발은 브레이크 얹는 거예요. 이번에 우회전. 네, 저기. 네. 저 맞죠? 끝에. 네. 네. 의선을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 브레이크 힘 빼고. 예. 네. 아니야, 여기죠. 예. 네. 황색선 보이죠? 예. 네. 네. 그죠? 여기 안 보이면 요선, 요선 타고. 좀 더, 좀 더. 그렇지, 그만. 이제 안 돌려요. 안 돌려도 돼요. 예. 네. 네. 잠깐만 더 돌리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선이 가죠? 가면 네. 풀어놔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몇 번 해볼게요. 자, 노란 선이, 자, 여기, 안 보이면 이 선 타고, 타고, 그만. 다시, 네. 네, 오케이. 필요하면 조금 더 멈췄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풀고. 다시 엑셀 쭉 밟으시고. 속도 쭉 내세요. 직선에서는. 약간만 오른쪽으로. 본인 몸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네, 이렇게. 네. 여기, 자, 잠깐만 정지해볼게요. 스탑. 차로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똑바로 가는 방법입니다. 내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죠, 그죠? 네. 왼쪽 항색선을 한번 보세요, 중앙선. 요 대시보드에 어디 걸쳐져 있죠? 저 선이요? 네, 왼쪽 중앙선. 아, 중앙선? 네. 여기, 여기. 그죠? 네. 요 정도에 걸쳐져 있죠? 네. 그죠? 요 정도에. 네. 그렇게 맞으면 되고, 아. 또는 이 중앙선을 쭉 길게 보시면 저 끝에 꺾이는 데 보이죠? 네. 꺾이는 부분 있죠? 이게 직선이잖아요. 네. 네. 그게 내 왼쪽 가슴에 걸쳐져 있죠? 꺾이는 게. 네. 그죠?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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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아, 그 다음에 또 손등. 손등을 거치죠. 곁눈질로 보면. 네. 그렇게 하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쏠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자, 이렇게 쏠리면 선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 핸들을 빨리 꺾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원위치. 꺾어서 원위치. 꺾어서 원위치. 또 이렇게 내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멀어지죠? 저 중앙선이랑. 그럼 꺾어서 원위치.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렇죠. 그냥 내 몸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또 나랑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 손등을 스치듯이. 예, 아셨죠? 그래서 버스 지나가고 다시 우회전을. 그래서 똑바로 가는 것도 돼야 돼요. 나중에 속도 올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똑바로 가는 거 되면 이제 유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되면 본인이 이제 저기 출퇴근 코스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되면 뭘 하죠? 주차 배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차 보고 왔어요. 스파크 사기로 했어요. 아, 스파크 사기로 했어요? 19년도. 더 뉴 스파크네. 그리고 새 차예요? 얼마 안 탔어요. 얼마 더 얼마예요? 집에? 사고 안 난 거예요? 네, 무사고. 누가 남편분이 봐주셨어요? 아니 내가 보고 왔어요. 그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 아는 사람. 아, 그래, 그래. 브레이크 떼시고. 출발. 자, 항색선이 엑셀 그만 밟고. 항색선이, 자, 안 보이면 이 선을 타고 가듯이. 그렇죠. 좀 더, 안 보이면, 그렇죠. 안 보이면 더 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같이 풀어주고. 그죠? 쉽죠? 이제 엑셀 밟고. 핸들 풀어야 돼, 핸들 풀어야 돼. 그렇죠. 네, 너무 많이 풀었다. 이렇게. 네. 다시. 우회전. 보고. 열리고. 핸들을 돌리는 법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어요. 안 그래요? 핸들 돌리는 법 배워야 되겠다. 아니, 천천히 풀어야지. 차 느리죠? 느리면 천천히 푸는 거예요. 차 느려요. 천천히 푸는 거예요. 천천히. 자, 핸들 돌리는 것도 좀 배울게요. 안 배웠다니까. 핸들을 안 배웠다. 어디로 가요? 잠깐만, 옆에서 멈출 거예요. 핸들 배우려고. 자, 정지할게요. 그렇죠. 정지. 핸들을 안 배우셨다. 그냥 바로 타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한 30년 만에 그냥. 자, 옆에 핸들 잡아보세요, 핸들. 핸들 잡으시고, 편하게 잡으시고, 손가락은 넣지 마시고요. 네. 자, 돌아가죠? 네.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잡고 계세요. 놓지 말고. 잡고 가시면, 돌아가면, 지금 밑에 손 보세요, 밑에 손. 밑에 손이 불편하죠? 네, 그죠? 네, 네, 네. 그 손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놓으세요. 놓으면서, 아니, 잠깐 기다려. 놓고만 있어요. 이 손이 밀어주는 거예요. 밀면서, 자, 손가락 바깥으로 잡고, 네. 네, 밀면서, 이 손이 12시를 잡아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손 또 불편하죠? 네. 놓으세요. 당기면서 12시를 잡아주세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또, 놓으면서, 밀면서 12시. 예, 그래서 또 12시. 편하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면 위험하겠죠. 더 이상 핸들이 안 돌아가죠. 그럼 이 손은 집이 셋이야.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네. 돌아가면서 얘가 밀어줘요. 얘가 당기는 게 아니고 얘가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잡아주고. 12시. 그리고 넣어주고, 당기면서 잡아주고, 예, 네, 그렇죠. 수영하듯이, 자유형하듯이, 자유형, 자유형, 그렇죠. 자유형, 그렇죠. 자유형, 그렇죠. 자유형, 자유형, 그렇죠. 잡으세요.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잡으시면. 잡으세요. 여기 잡으세요. 예. 잡으세요. 잡으세요. 편안하게. 그렇죠. 예, 거기, 그쪽에. 9시 자리. 예집은 9시에. 다시 갑니다. 예. 아니, 밑에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늘어. 그렇죠. 항상 위에 네. 12시에 있는 손이 밀어주는 거. 밀어주고 당겨주고. 네, 계속 편하게 돌려보세요. 너무 멀리 잡지 말고. 이게 멀죠. 이렇게 멀죠. 네. 멀면 핸들이 많이 돌아가요.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할 때 차가 막 넘어가. 보세요. 짧게 짧게. 아, 이렇게 짧게. 네. 짧게 짧게 가져놓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짧게 짧게. 자, 돌리세요. 계속. 제 손이 닿으면 바로 놓으세요. 자, 오른쪽 돌리세요. 아니, 이거 잡았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면 돼요. 돌리고. 자, 잡고. 자, 놓으세요. 제 손이 닿으면. 돌리세요. 돌리세요. 네, 계속 돌려요. 네, 닿으면 놓으세요. 네. 그렇지. 놓으세요. 제 손에 닿으면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렇지.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손가락 넣지 말고 바깥으로 빼시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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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9시. 그 손 9시. 그렇죠. 다시 갑니다. 돌리세요. 네. 돌리세요. 닿으면 놓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자,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반대로 돌리세요. 돌리세요. 편하게 가지고 놓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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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손이 밑에서 안 놀아야 돼요. 위에서 놓으세요. 항상. 예,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손, 아니, 이 손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9시. 그렇죠. 네. 자, 다시. 예. 네. 네. 원래 첫 시간에 이걸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천천히 돌려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빨리 안 돌리거든요, 핸들을. 그렇죠. 솔직히 이 정도 속도거든.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되거든. 자, 이제 안 보고, 핸들은 보지 말고 돌리세요. 도로만 보면서. 이렇게 돌릴 때 왼쪽을 보시고. 왼쪽. 그렇죠. 오, 좋아요. 핸들 좋아요. 너무 잘하신다. 오, 좋아요. 지금. 예. 그렇죠. 좌회전할 때 왼쪽을 봅니다. 자, 이제 우회전할 때 여기를 봅니다. 중앙선을 봅니다. 우회전할 때. 그렇죠. 그렇죠. 오, 핸들 아주 가볍게 잘 잡았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핸들 가볍게 잡으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깜빡이 저절로 꺼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브레이크 발 얹어 놓으세요, 지금은. 편안하게. 나중에 잘 되면 이제 엑셀을 할 거니까. 자, 항색선. 안 보이면, 자, 아니, 아니. 안 보이면 돌리기 시작하고. 배운 대로.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 잘하고 있어요. 오, 잘한다. 예, 그만.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풀기 시작. 풀고. 예, 좀 늦었으면 빨리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예, 됐어요. 그만. 다시. 자, 오른쪽 보고. 자, 저 보고 손 보면서 타고. 천천히, 천천히. 빨라, 빨라. 빨라요. 천천히. 다시, 원위치. 그래요. 어우, 잘했어요. 어우, 잘했어요. 어우, 잘했어요.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빨리 돌리면 돼. 많이 보이면 살짝 풀었다 감고, 안 보이면 빨리 감으면 돼요. 선을 찾으면 돼. 상황에 맞게끔. 예. 자, 또 우측 깜빡이 켜시고. 계속 반복. 조금씩. 예. 아니, 저쪽에서. 속도를 내다가 줄이는 것도 훈련해야 되니까. 우회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자, 줄이시고. 브레이크 떼고. 이런 훈련도 해야 돼. 조금 괜찮았어요. 70점. 예. 푸는 걸 약간 느렸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천이 안 보이면 안 돼요. 네, 보이게. 네. 빠르다. 약간 빠르다. 빨랐죠. 네, 이번에는. 예, 네, 지금 좀 잘했어요. 지금.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회전해요? 아니, 저 앞에서. 저 앞에서? 네. 네. 천천히. 우측 깜빡이 켜고. 너무 느린가? 아, 괜찮아요. 안전하게만 돌기만 하면 돼. 잘 돌았다, 좀. 그렇지. 푸는 게 약간 아쉬웠다. 그죠? 도는 거 잘 돌았어요. 그렇죠. 지금 잘 돌았다. 그만 돌려도 돼. 예, 그렇지. 그만 돌려도 되는데, 돌려 돌리면
붙어버리니까 오른쪽으로는. 선이 안 보이면 돌려줘라. 선이 보이면 멈춰라. 자, 한 번만 더 저기 우회전 해보고, 이제 좌회전. 우회전은 조금씩 감이 오시죠, 그죠? 네, 예. 예, 연속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이제. 푸는 거면. 마찬가지 노란선이에요. 이게 한번 돌리면서 왼쪽 보고 바로 돌리면서 왼쪽 봐야 돼. 지금 왼쪽 먼저 봤죠? 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돌리면서 왼쪽을 봐야 돼. 예. 다시 한 번만 더. 돌리면서 왼쪽. 여기 안 보이니까 핸들링이 들어가야 되거든. 네. 들어가면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저기 맞추세요.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노란색 여기, 여기, 여기 맞춰요. 예. 너무 많이 보인다. 너무 많이 보인다. 너무 많이 보인다. 예. 너무 많이 보면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 혼자 해보세요, 이제. 오, 잘했어요, 이번에. 예, 이번에 좀 괜찮았어요. 안 보이면 돌려라. 보이면 멈춰라. 자, 저기 노란선이 안 보이면 돌리면서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핸들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 밟고. 이거 보시다가, 그죠? 그러다가, 그죠? 이제 돌리면서 왼쪽 보고 천천히, 그만, 멈춰야죠.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돌려버리면 옆에 쳐박으니까. 이번에 좌회전 설명합니다. 좌회전. 자, 왼쪽으로 갈게요. 자, 좌회전은, 다음. 왼쪽 사이드 미러 밑에 보면 노란선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란, 그걸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보시고, 이제 선이 들어오면 푸는 거예요. 좌회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면, 자, 좌회전은 아까 제가 오른쪽 황색선이 기준이 아니라 왼쪽 황색선이 기준이라 그랬죠. 네. 핸들 편하게 잡으세요, 어머니. 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앞으로 가다가 내가 좌회전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왼쪽에 저기 황색선이 탁 끊기죠. 자, 딱 끊겨요, 그죠? 계속 가다 보면 안 보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계속 가다 보면, 자, 이제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면 어딜 보냐면 저쪽에 건너편 노란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죠? 그 노란선이, 자, 보세요. 사이드 미러 있죠? 꺾이죠, 여기. 네. 위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 쓱 내려와요. 위에 있다가. 자, 보세요. 노란선 잘 보세요, 노란선. 저쪽, 왼쪽, 네. 저쪽. 중앙선 보세요, 중앙선을. 네. 자, 노란선이 위에 있죠, 사이드 미러 위에. 아, 이거? 그죠? 거울 보지 말고, 네. 거울 위에. 요 사이드 미러 위에 보이죠, 이렇게 선이. 예,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가면, 자, 브레이크 때 보세요. 가면 점점 내려오죠? 예, 예. 그러면 사이드 미러랑 딱 겹쳐지죠? 예. 그죠? 그때부터 핸들을 돌리면 되는 거야. 어, 자, 무슨. 이 선하고 겹쳐지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중앙선, 위에, 중앙선. 예, 예. 그래서 맨 위에. 예. 맨 위하고. 그렇죠. 겹치면? 그렇죠. 그때. 그니까, 그렇죠. 우선은, 자, 보세요. 자. 자, 아니, 잠깐만요. 자, 설명드릴게요. 다시 잘 들으세요, 어머니. 자, 앞에 보시면 앞에 중앙선 보이죠? 예. 중앙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왼쪽을 보는 게 아니야. 저 선이 안 보이면 똑같아요. 자, 브레이크 떼 보세요. 저 선이 안 보이면 이제 왼쪽을 보고 중앙선이 사이드미러랑 걸쳐질 때 이때 돌리기 시작. 그럼 밑으로 선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고 가는 거예요. 무지개 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해됐죠? 예, 마찬가지. 지금 이제 앞을 보고 풀고. 자, 선 보이죠? 선을 보고, 그죠? 예, 보이죠? 아직 기다리고. 안 보이면 이제 왼쪽을 보고 중앙선이 사이드미러 싹 걸쳐지면 밑에 선을 보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무지개 돌리려 하지 말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고 풀고. 풀 때는 앞을 보는 거예요. 자, 꺾이는 선 보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보다가 안 보이면 왼쪽 중앙선 보고 사이드미러 끝에 걸쳐질 때 밑에 선이 보입니다. 타고 도세요. 붙어서. 그렇죠. 그만. 예. 앞에 보시고 푸시고. 계속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 선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잘. 여기서 계속 밟아. 예. 예. 왼쪽 보시고 이제 돌리고. 자, 밑에 선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만 돌려도 돼요. 그만 돌려도 돼요. 핸들이 빨랐기 때문에 그만 돌려도 돼요. 자, 그렇지. 다시 엑셀 밟고. 좌측감 빼키시고.
저 끝에서 좌회전이요? 네. 네, 왼쪽 보시고. 네. 그만 돌려도 돼요. 지금 많이 돌렸어요. 지금 많이 돌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조금만. 이번에 또 좌회전이요? 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바로 여기. 네. 네. 왼쪽 보시고. 그만. 그냥 계속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보고 풀고. 좌회전은 우회전보다 푸는 게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좌회전은 우회전보다 핸들이 덜 돌아가죠. 예. 속도 내고 좌측 깜빡이도 켜시고. 속도 줄이시고. 그래도 멀어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만! 예, 오케이. 좌회전 좋았어요. 좌회전. 이제는 도로를 나가서 유턴을 좀 배워볼게요. 시간이 아직 괜찮겠다. 지금 몇 시? 지금 4시 6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예, 40분까지. 4시 40분까지. 네. 천천히. 시간이 되려면 모르겠다. 자, 예, 나갈게요. 빨리 나갔다 와서, 여기가 주차를, 저 유턴 좀 배우고 올게요. 이제 우회전, 좌회전 돼요, 이제. 예, 나가서 지금. 그래도 자꾸 해봐야 예,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전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았어요. 괜찮은 건 그렇죠. 알았어요. 그렇죠. 요령은 알겠죠. 좌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정지할게요. 예, 스탑. 여기 빨간불 바뀌면 갈게요. 네.